제 생각에는 슈라인을 일단 골랐는데. 예. 자, 일단은 엑셀리안 사원에서 엘다 OXO 그리고 엘리자의 매크론 경기 되겠고요. 예, 지금 해설에는 거의 지금 장장 8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오버로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예, 어디서 보시던 간에 이 경기를 보시면 추천 눌러주시는 거좀 잊지 말아주시고요.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되진 않는데, 또 받는 재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빌드는 동일한 빌드일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본심으로 좀 빨리 뽑는 빌드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당리비거든요. 빌드는 이제 다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옛날엔 뭐 네크로 이기려고 뭐 벤시도 쓰고 되게 많았었는데 당립이 워낙 헌을 깔끔하게 잘하니까 당립을 죽어나가는데 충원하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쓴 만큼 계속 돈을 세이브를 하는 격이기 때문에 매크론이 진짜 잡지를 못하고요. 파일럿의 차이가 매우 크죠. 그렇죠. 파일럿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다크리퍼 탭 F 꺼지는 게 거의 마우스 우클릭하면 켜졌다가 Q 누르면 꺼지는 것처럼. 그게 설마 진짜 헬퍼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예, 근데 실수를 봐서는 헬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러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티안 너무 나게. 잘하면 의심받을까봐. 자, 이당립 데크도 업그레이드 완료 되자마자, 됐고요. 그쵸, 뛰죠? 자, 60 발전기입니다. 이번 빌드는 60발전기에 지금, 예, 서머닝 코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당립 때문에 네크롬 오리오가 계속 썰려 나가거든요? 이제 아마 얼마나 마음이 아, 제60 발전기 빌드가 어떻게 당하는지 보시면. 벌레는 엘다의 기지 쪽으로 최대한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옆에 있는 가디언을 때리면 죽게 되겠네요. 아, 그거 보세요. 깃발 올리던 놈들을 프리프 꺼놓고 잡은 다음에 다시 깃발 올리고. 저런 세세한 컨트롤까지 해준다는 점. 그렇죠. 네.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네크론이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또 아니, 이걸 또 아. 60 발전기의 핵심은 네크롬 워리어에 투자를 안 하고 2티어를 가는 건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디스럽션 필드 결국엔 업그레이드 눌렀죠. 그렇죠.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뭐 2티어 타는 도중에 발전기 두세 개 터지면 그대로 끝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 또 경기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테러 어디로 탔죠? 아, 왼쪽으로. 뒤로 탔는데 자, 아, 결국 탈 타는 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크롬오레오 설마 이거 제발. 네, 일단 네로 살았습니다. 데뷔 멀어도 옵니다. 아, 네크론, 예, 워리어 지금 벌써 분대 해체됐고요. 깔끔하게, 지금 깔끔하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야, 뭐 1라운드 벌레만 보여주는 됐습니다. 게 예. 일품이요, 벌레. 아니, 이 타겟팅에 뭐 남아나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모든 컨이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엘다가. 그렇죠. 장풍 한번 맞아주긴 했는데. 예, 이거 뭐 계속 도망가면 되고요. 뭐 네크론 쪽에 있는 리스닝까지 같이 먹어주고 있고 참. 리스닝 업그레이드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예. 자원상은 92에 20, 벌써 92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포트 플랫폼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가디언 이런 걸 절대 잃지 않아요. 가겟이 정말 잘합니다, 플레이를. 아, 이렇게 디스럽션 필드를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 화납니다, 이거. 너무 느리죠, 지금. 자, 서포트 가디언도 플랫폼. 가디언이지만 아예 터렛까지 지어놓고
안녕,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 보시면 지금 또 컨트롤 하나하나 하면서 원래 네로를 먼저 잡아주기로 했어요, 또. 예. 코앞 면전까지 진짜 면전에 대고 지금 총 발사하는 저 스킬 끝까지 쏘고 끝까지 널 임신시키겠어. 예. 아, 결국에는 아, 테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네요. 이 티어 찍었나요? 아니네요. 플레이드 원 가네요. 그쵸. 이거 뭐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티어를 가도 솔직히 벤시 금방 뽑았거든요. 왜냐면 뭐 자원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 벤시 아니 지금 어? 아 3프런이에요? 어? 이거 아까 전처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OXO의 아, 컨트롤이 이제 또, 빛을 발하는 순간이겠죠. 네로 죽었고요. 컨트롤 하나하나가 너무 아쉽네요. 엘리자가 물론 이런 망가지는 빌드를 왜 쓰지 싶은데 아마 OXO한테 당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멘탈이 좀 많이 깨진 상태라고 보는데 플레이드 원이 예 근데 해체가 하나 됐고요. 예. 이 타겟팅이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고 지금 슈라인 오브 엑셀리온이 아니 슈라인 오브 엑셀리온이죠 이 맵이 네 슈라인이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다 크리퍼를 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자, 프럼 버리면서 네크로 워리어 살려내고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자원 상황이 너무 부족합니다. 60발전기로는 정말 한계가 있죠. 아스트로 히어로처럼 가는 게 아니라면 자 영혼의 성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프로는 좀 잘 들어오긴 했는데 네. 아, 예. 아무래도 당립이 여기저기에 아니 저는 지금 베이스본을 안 쓰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다는 게 그쵸 지금 물론 뭐 커날 게 많으니까요. 근데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1경기 때는 그냥 진짜 불쌍할 정도로 모노리스가 못 돌아가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은 그냥 이지고잉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 또 공중제비 돌아주는 본싱어 하나 또 봤고요. 본싱어를 못 잡죠? 네, 그렇죠. 빨라서. 야, 이게 이 모랄 데미지가 있는 플레이드 원이 뭐 모랄 깎이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다크리퍼가. 자, 일단 3내고 면전에 대고 이거 쏘는 거. 와, 정말 미쳤거든요. 자, 근데 약간 미는 분위기? 향상대 시야 자원력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네, 자원력이 근데 116이어서. 네, 향상대 시야 업그레이드. 아, 이게 업그레이드 내가 할 거 그냥 두 개 다 눌러버렸다. 이렇게 플런 정리됐고요. 아, 플런 정리되고. 이쪽 네크론 전사들도 이제 전사하겠죠. 테 네. 타고요. 왼쪽 네크론 전사들도 이제 전사하겠죠. 테를 타야죠. 네. 지금 이 티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올인이기 때문에 향상대 시야 곧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할리퀸이 아닌 본싱어가 나오거든요. 아 네크론 전사 네크론 전사 네. 아 이거를 그냥 싸워주네요. 네. 아, 뭐 이길 수 있으니까. 아, 예. 뭐. Why FW don't have F? 아, 왜 플레이드 원은 플리드 오브 굿이 없는가? 예. 네크론 안 하면 되죠. 진짜 답이에요. 네크론. 그냥 OXO랑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엘다를. 자, OXO가 저 셋이.